그리고는 저녁을 먹을 시간. 티아라 멤버 효민 씨의 집인데요. 깝고 떨고 정성을 들입니다. 효민 씨, 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멤버들 불러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2년 반,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처음으로 떨어진 건데 추천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어가지고 재료가 좀 풍부하게 있으니까 함께 숙소 생활을 하다 최근에야 독립을 했다는 멤버들 요즘 돌아가면서 집들이를 하는 중인데요. 들어서는 것부터 쉽게 벗겨 7회 셋째 은정 씨와 막내 지연 씨입니다. 고소한 냄새에 벌써부터 흥분 상태네요. 오늘의 메뉴는 궁중 떡볶이. 왜 이때까지 안 해줬었어? 귀여이 하나 먹고야만 은정 씨. 오랫동안 함께 지내선지 꼭 친자매들 같죠? 공들인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는데요. 짜잔! 보기만 해도 먹을 듯 부럽네요. 안녕하십니까. 짠! 많이 나! 한 명이 넘는 기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티아라 멤버들.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가 숙성을 이제 했다는 데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요즘에 숙성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실수를 4년? 그리고 언니들도 2년 반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최정상의 가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멤버들. 그런데 낯선 사람들끼리 함께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을 둘 다 안 태웠었어가지고 별로 서로 스트레스 안 받아. 저는 이 방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맞는 사람끼리 많이 방을 써서 언니는 옷이 정말 많고 저는 옷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잘 맞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저는 꼭 이렇게 접어서 치워놔야 되는데 저는 진짜 접어놓으면 진짜 불편해요. 근데 뭐가 어쩌더기 저는 어쩌더기 접어놓으면 이거 다시 뽑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옷이 벗어놨어. 생각하게 일로 안쪽 뭐야 피해 달려. 저 진짜 예매만 가면 제가 막 코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서 불리나요? 그럼 시연 언니 내가 발꿈치 들고 딱 반에 나눠서 이쪽이 제 공간이고요. 이쪽이 보람의 공간이에요. 벽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습관 때문에 티격태격하던 숙소 시절도 이젠 즐거운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가끔 저희가 해외 나가면 방을 이렇게 살짝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도 언니랑 안 맞지? 정말 언니랑 같이 방 왜냐면요 언니는 그러니까 청소를 그냥 이렇게 청소를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요 이렇게 하고요 한 30분 있다가요 이걸 또 바꿔놔요. 또 해요. 장미 병이 있어서 마음 안 들어요. 생각이도 버려놓는 게 쓰레기라는 장미였어요. 가족처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그녀들. 근데 이러면서 되게 서로 동생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지 않나요? 사실 이건 학교에서도 알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공간 이거를 모두 느끼기 쉽게 하신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도는 되게 사람들이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걸 다 이해하게 되면서 근데 이 사람한테도 되게 맞는 거구나. 이 사람은 되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충분히 부담을 없었어요. 나이도 성격도 서로 다른 7명의 소녀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달려온 지난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티아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겠지요.